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구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갈등과 어려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계획,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의 필요와 원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생의 답이 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3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25일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일본 렘넌트 대회가 27일부터 일본 치바현에서 진행됩니다. 김진기 장로회 4명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월 30일 일본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4월 1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7차 세계 선교대회 안내입니다. 선교사업수기 4월 17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세계 선교대회가 4월 19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이어 4월 20일 주일은 제11회 하나 선교대회로 진행됩니다. 대구 기초수어교실 안내입니다. 4월 6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12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농인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수어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4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6일 237 화요제자 훈련, 27일 RTS 특강,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렘넌트 대회 및 렘넌트 사역, 4월 1일부터 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는 유럽 전도 집회 및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세례식이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 및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으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운동을 이끌어갈 렘넌트들, 각 나라를 마음에 품고 237 선교운동에 동참하는 렘넌트 두기고를 모집합니다. 중등, 고등, 대학, 청년 누구나 가능하며 오늘까지 추선교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평신도 성장학교 모세우경반이 기존 세미나실에서 4층 중등부실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인부 예배 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나교회 사무관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